12월 8일 일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저는 유슬기 백인태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씨,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그 노래 다들 아실 텐데요. 불러봐야죠.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한 살 생일입니다. 오! 예! 바바방팡팡 바라방팡팡. 예. 이렇게 이른 아침에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래를 불렀더니 더 긴장이 되네요. 네, 네, 저도 더 긴장이 됩니다. 사실 아까 시그널 나갈 때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땠어요, 인태 씨? 전 그 다음에 부를 노래부터 생각했습니다. 생일 축하. 아침이라고 해도 음정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이네요. 예,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뭔가요? 또 12시에 토트넘과 경기가 있었는데 저희 손흥민께서 네. 80야드 골을 또 원더골로 넣으셨거든요. 예. 네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년 동안 듀더컬을 키우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오늘은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저녁에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침이 생방이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가 생방송 예고를 했더니 슬기 씨가 항상 늦게 주무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침 6시쯤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슬기 씨가 나올 수 있을까 내기를 하는 분도 계셨대요. 내기까지? 네. 근데 이렇게 슬기 씨가 또 멀쩡히 나오신 거 보니까 슬기 씨에게 거신 분들은 그 내기의 상품들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제가 자던 시간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결국 그냥 밤을 샌 것처럼 됐네요. 역시 밤 새셨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분명 자려고 그랬어요. 네. 인태 씨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처럼 일찍 자야 돼요. 아, 원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어때요? 저희 듀엣토 잘생겨 나오나요? 네. 많이 부었는데. 이 시간엔 어쩔 수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라이브로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송출해 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떠들썩하게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오늘 저희처럼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이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YTN 실시간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라디오 어플 예스 앱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물의 축제 컬링왕국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첫 곡 들어보겠습니다. 인태 씨, 우리 첫 방송 첫 곡 네. 뭔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합니다. 당연히. 네.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허. 김말봉 씨 금수연 곡의 가고 그네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깊은 노래입니다. 중학교 가고. 3학년 때 음악 선생님께서 이제 가창 시험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때 전교 1등 점수를 주시면서 그 전설의 곡. 네, 어머니를 한번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아들 성악 시켜준다면서. 그렇죠. 근데 이 곡은 그때 재밌었던 게 저뿐만이 아니라 슬기 씨한테도 굉장히 의미 깊은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인태 씨 중학교 3학년 때.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노래로 가창 시험 봤죠. 음악 선생님이 제 노래를 듣고 학교 축제 때 여성 중창단 20명과 함께 해피 데이를 시키셨죠. 그럼 제가 중창단 해드릴게요. 해피 데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피 데이 해피 데이 이렇게 그는 네, 정말 얼굴이 붉어지며 노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송클라우님이 첫 번째 들었던 그네를 신청하셨는데요. 김말봉 씨 금수연 곡 가곡 그네 테너 신영주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새멋진 녹색 치마 검은
김말봉 씨, 금수현 곡, 가곡근의 테너 신영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지금 문자 게시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튜브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8458님, 사랑하는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첫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늘도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볼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요. 냠냠냠냠님이에요. 지금 방송하는 스튜디오 원래 방송하시던 스튜디오인가요? 유다원 아나운서는 어디 갔나요? 하시는데요. 원래 방송하는 스튜디오는 녹음 부스가 따로 그렇죠, 있고요. 여기는 생방송. 여기 생방송 스튜디오고 유다원 아나운서는 이제 2부에 함께 하니까 곧 올 겁니다. 네, 잠 잘 사람은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0592님, 슬기 씨, 저도 자려고 했어요. 근데 밤샜어요.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 0419님입니다. 듀더클 생방 실화 맞죠? 매주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 보며 들으니 잘생긴 슬디테디 얼굴 보느라 집중이 잘 안 되는 부작용이 있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4450님. 깍! 1주년 축하드려요. 생방 오프닝이라니. 아, 감사합니다. 깍! 축하해주다니. 저희가 더 고맙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외에도 2748님 그리고 5176님, 1589님 등 많은 분들이 듀더클 생일을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께서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코너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듀에토의 더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를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궁금한 사건의 뒷얘기를 파헤쳐보는 코너죠. 왜 그랬을까?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듀더클 첫 방송 때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40초 가까이 유슬기 백인태 이렇게 진행자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40초가 얼마 안 되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귀로 듣는 라디오는 40초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저희가 시작하면서 진행을 맡은 누구입니다라고 인사해 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첫 방송 때는 첫 방송인데 저희가 이름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다쟁이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 슬기 씨,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너무 떨려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첫 방송이라서 물론 녹음이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근데 지금이 더 떨립니다. 아 당연하죠. 지금은 더 떨리죠. 네. 실수를 용납 못하는. 아 누가요? 인태 씨가? 아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모두가. 아유 괜찮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실수도 아니죠. 저희가 아마 그때 DJ로서의 포부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시그널 녹음한 뒤 곧바로 첫 방송 녹음을 한 거잖아요. 아 저희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왜 40초 가까이 진행자 이름 소개도 없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을지 추측해서 과연 맞히시는 분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휴대전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유튜브와 YTN 라디오 어플 YES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한 곡 듣겠습니다. 요셉 슈트라우스 작품 번호 245번 수다쟁이 폴카 페터구트 지휘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요제프 슈트라우스 작품 번호 245번 수다쟁이 폴카 페터 구트 지휘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듀더클 첫 방송 때
듀디들이 이름도 말하지 않고 40초 가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명탐정 듀더클 가족분들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4647님께서 정답! 소개하는 거 까먹었다! 그 다음에 악개뱅님께서 수다쟁이 폴카라니 마치 수다쟁이 듀에토랑 비슷하네요. 3241님 자기소개를 안 한 이유는 월드스타 슈퍼스타라 모두가 듀에토를 알기 때문입니다. 크크크 감사합니다. 0657님 시그널송에서 이미 소개했기 때문이죠. 그랬었나? 유슬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5176님께서 질문 있어요. 시그널송 부를 때 유슬기 백인태 듀에토 이 음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나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장정우 PD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듀에토의 시그널 굉장히 화려했죠. 정말 너무 힘드네요. 예, 들으시는 분들도 힘드셨지 않을까. 이렇게 높을 수가. PD님이 꼭 저희 이제 방송 잘 되라고 네. 엄청 높게 웅장하게 세계 제일 웅장하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웅장한 시그널만큼 저희 뒤에도 웅장해지겠습니다. 네, 지금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잠이 확 깨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늘부터 듀에토의 더 클래식으로 인사드리게 된 백인태입니다. 유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시그널이 너무 힘든다고 웅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름 소개를 안 했네요. 아, 근데 저희가 이거 듣는데 감회가 새롭고 정말 많이 긴장했었던 목소리 티가 나네요. 그죠? 아, 첫 방송 때?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들어보니까 시그널이 높아도 너무 높았어. 저희가 연습하면서 이거 어떻게 부르지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우리 장정우 PD는 시그널을 그 음악으로 골랐던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당시 첫 해는 새벽 5시 20분 방송이어서 새벽에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을 따로 골랐어요. 가장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짧은 시그널이었지만 20분 동안 녹음했어요. 그 높은 음악을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 저희는 이거 진짜 부르면서 계속 황당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네.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 이것이 서울대의 큰 그림이구나. 아, 임팩트? 그리고 이걸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이미 계산한 거죠.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게끔. 사실 뭐 저희가 아까 첫 방송 시간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새벽 5시 20분부터 했잖아요. 그러다가 1시간만 늦게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이 요청해 이제 시간대를 옮겼는데 아마 당시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웅장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저희 시그널을 뭐 다시 한번 고민해볼까요? 아니면 이걸로 밀고 나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제 생각도 그래요. 저는 항상 3도 높게 하니까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언제 방송을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 드려야겠네요. 지금 본방송은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재방송은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방송됩니다. 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미로운 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중에서 까지밖에 모르는 그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to sing. We're after.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중에서 문 리버,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였습니다. 실시간 사연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라임님입니다. 아침부터 달달 감성이네요. 아, 이 음악 들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는 달달이죠. 4647님께서 테디 오른쪽 머리 떴어요. 귀여워하셔서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648님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어색하고 좋네요. 자주자주 해주세요. 어색한가요? 저희 너무 좋은데. 네. 이런 어색함도 저희의 또 그런 매력이죠. 네. 네. 4450님께서 놀러와서 듣고 있어요. 여행와서 듣는 드디컬도 너무 좋아요. 불면증 특집 때도 친구들과 듣다가 친구들을 잠재웠죠. 어허. 이번엔 그냥 다 같이 늦게 자서 저만 깨어있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즐거우실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여행 되세요. 인간떼님입니다. 너무 행복한 아침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도 네, 일어났던 아침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매주 생방을 하시면 여러분이 힘드실까요? 저희가 힘드실까요? 아니면 PD님이 힘드실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힘들죠. 저희는 씻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 언젠간 뭐 보시는 계속... 분들은 안 씻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작가님이 그럼 난 안 씻고 왔냐고. 아,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씻고 와야 되니까. 아, 그럼요. 예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1주년을 맞아서 특별하게 청취자분들을 위해 편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슬기 씨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듀더클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듀더클의 슬디 유슬기입니다. 듀더클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 처음 시작할 때는 DJ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서 허둥대고 실수하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과 응원, 무한한 사랑 덕분에 저희 듀디 모두 정말 행복하게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는 더 좋은 음악들과 좋은 이야기들로 앞으로의 듀더크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1년이니까요. 정말 10년, 20년 계속해서 청취와 함께하는 듀더클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잠재력을 알아봐주시고 DJ로 불러주신 YTN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성 돋는 유슬기 씨의 편지였고요. 이어서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곡인가요?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네. 정말 이렇게 본인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뒤에 또 노래가 틀고 싶더라고요. 자기의 그렇죠. 저희가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또 1년이 됐다, 1주년이 됐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럼 무슨 노래겠습니까? 미라클. 네. 듀엣의 미라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유슬기 씨의 추천곡 듀엣의 미라클. 그대만 모르죠. 수없이 홀려다 본 하늘이 오늘은 왠지 달라요. 그대 때문이죠. 만난 적 없던 이런 감정이 낯설긴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내게로 와요. 내 손을 잡아봐요. 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떨리는 내 맘이 들리나요. 사랑이라 부를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내게로 와요. 내 손을 잡아봐요. 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떨리는 내 맘이 들리나요. 무엇보다 더 같은 이 순간.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36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